She gives me loving like I ain't ever had. They toss me to the curb like a dirty dish rag. Say, boys. 안녕, 우연이들 연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찐 리얼 꾸안꾸륵을 들고 왔어요. 근데 저 오늘 성덕의 날인데요. 제가 4년 동안요, 한 브랜드의 제품을 정말 쭉 고집해온 옷이 있거든요. 살다 보니까 여기서 광고가 들어옵니다. 바로 에슬레저 부문에서 1등 브랜드인 안다르와 오늘은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 안다르 하면은 되게 기능성 좋은 옷, 정말 편리한 옷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사실 뭐 기능성 좋고 편리한 거 요것만 있으면 제가 안다르에 4년 동안 정착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는요, 일단 디자인부터 정말 예뻐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왜 되게 자기 관리 잘하는 언니들이 아침에는 조깅하고 그대로 출근해가지고 막 멋있게 업무하는 그런 느낌 알죠? 그런 느낌의 어반 에슬레저 룩이라서 제가 정말 좋아해요. 디자인도 예쁘고 편하기까지 하니까 일상에서 정말 손이 많이 가는데, 저는 19년도부터 안다르를 입었는데 수영복으로도 입을 정도로 제가 진짜 찐사예요, 찐사. 이것만 입으면 Y존 부각이 안 된다. 뭔가 다른 브랜드의 옷들 입었을 때는 나 Y존 여기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걸 입으면 안 찡겨요. 찡기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서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레깅스 코디하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요. 요즘 레깅스는 옛날 레깅스 같지가 않습니다. 부츠컷, 와이드컷, 조거팬츠 정말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요런 바지들은 또 그냥 일상복처럼, 일반 바지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말 편하면서, 그러니까 군살 같은 것도 보정을 하면서 입을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아이템들 여기저기 진짜 활용도 높게 코디하기 좋은 템들 가득이니까 오늘도 한번 눈여겨봐 봐주시고, 먼저 제가 첫 번째로 입은 진짜 이 봄 색감 가득한 코디부터 보여드릴게요. 아니 여러분, 지금 운동복이 이렇게나 예쁠 일입니까? 먼저 제가 지금 코디한 이 와이드 레깅스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 제품은 제가 오늘 두 가지 사이즈랑 두 가지 컬러로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크레페 크림 미디움 사이즈라서 조금 더 널널한 사이즈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보면은 평소에 아 나는 운동복 입을 때 몸에 핏하게 달라붙는 거 정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요렇게 살짝 여유 있는 사이즈 고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옷감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지금부터 여름까지 쭉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얇기고요. 딱 봤을 때는 정말 일상복을 입기가 괜찮아서 사실 출근룩까지 입을 수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요즘에 해외 셀럽들 보면은 레깅스 코디를 정말 많이 해서 요즘에 에슬레저 룩이 굉장히 트렌디한데요. 요 제품 그냥 예쁜 것뿐이 아니라 통기성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정말 하루 종일 산뜻하게 입을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오프닝 때도 얘기를 했던 건데, 제가 물 놀이 때도 입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수영복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만큼 물이 정말 빠르게 마르다 보니까 찝찝하지 않게 산뜻하게 입을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같이 코디 이 가디건, 일단 색감부터 너무 예쁘거든요. 저 이거 입고 와 예쁘다, 이게 어떻게 운동복이지? 이 생각을 했어요. 또 워낙에 기능성 좋은 브랜드다 보니까 그냥 이런 하나하나 디테일까지도 진짜 잘 나온 제품이어서, 여러분 이거는 운동복뿐만 아니라 그냥 여름에도 살 안 타 랩가디건으로 코디하시는 거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코디는 제가 한번 이렇게 코디를 했는데, 이게 제가 평소에 정말 좋아하는 레깅스류입니다. 얘가 부츠컷 레깅스인데요. 요즘에 해외 셀럽들이 이 부츠컷 레깅스 코디를 정말 많이 해서 요 레깅스가 진짜 핫한 거 아시나요? 이거야말로 정말 평소에 그냥 일상복처럼 입는 그런 부츠컷 슬랙스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입고 너무 좋았던 게요, 아니 다리가 갑자기 너무 얇아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런 에슬레저 레깅스 입으면 다리가 좀 더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부츠컷이 되니까 와, 다리 라인이 내가 이렇게 날씬했었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운동할 때요, 허벅지는 붙는 걸 좋아하지만 종아리까지 이렇게 쫙 붙는 거는 좀 종아리 아래 신경이 쓰여서 아쉽긴 했었는데, 얘는 이렇게 세미 부츠컷이다 보니까 종아리 부분부터는 이게 또 부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합의로서 이 부츠컷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정말 많은데, 이 부츠컷이 독이 안 되려면 이 길이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너무 짧은 부츠컷은요, 오히려 이 길이감이 굉장히 짧아서 비율이 이상하게 되는데, 얘는 발목 부분까지 가볍게 감싸는 이런 기장.
다리가 길어 보이는데 한몫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 요 시스루 니트를 같이 코디했잖아요. 이것도 정말 살 안타템으로 너무 추천합니다. 방금 요 친구는 좀 부들부들 야들야들한 스타일이었다면 얘는 좀 까실까실 그런 스타일이라 여름에 그냥 비치웨어로도 이렇게 하나 툭 걸치기도 진짜 괜찮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요런 부츠컷 같은 경우에는 힙 부분은 살짝 타이트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난 이렇게 엉덩이 부각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요렇게 길이감 있는 걸로 멋스럽게 또 이렇게 커버를 해주면 이거는 그냥 리얼 꾸안꾸룩 공항 패션으로도 정말 이쁘게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꾸안꾸룩으로 입는 김에 제가 또 이 가방을 같이 코디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 가방 굉장히 활용도가 좋아요. 뭔가 여행 가방으로도 들고 다니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진짜 많고 또 다양하게 들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볍게 하나 들었어요. 조만간 페스티벌 갈 때 전 이거 가방도 같이 들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디도 한번 해봤고 그리고 보다 더 편한 룩으로 일상에서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조거 팬츠도 정말 추천이에요. 여러분 레깅스 원사로 된 조거 팬츠라니 듣기만 해도 정말 편하잖아요. 입으면요 내 몸에 달라붙지 않고 다리는 또 길어 보이 핏이라 손이 안 갈 수가 없어요. 다리가 자꾸 날씬해 보여요. 여기 거 입으면 워낙에 활동성이 편하다 보니까 특히 좀 액티브한 거 러닝할 때나 등산할 때 입고 다니기가 정말 좋거든요. 이제 점점 더워지는 날씨이긴 하지만 저녁 되면 또 쌀쌀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가볍게 입는 용으로 입어도 좋고 땀 같은 거 쏙쏙 흡수도 하고요. 그리고 또 조거 하면은 거의 한철 입고 버리지 않나요? 전 좀 쭉 입다 보면 조거들은 무릎 늘어남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안다르 레깅스 지금까지도 4년 동안 입는 걸 보면 보풀 늘어남 이런 거 없이 정말 질이 좋아서 오랫동안 입을 수 있어가지고요. 이것도 여러분 이번에 구매하시면 진짜 앞으로 4~5년은 거뜬히 입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는 요 바람막이를 같이 코디를 했는데 여러분 기능성이 미쳤다고 했죠? 이렇게 통기성이 좋은 메쉬 소재입니다. 이거는 여름에 여행 갈 때도 하나 걸치면 너무 좋은 제품. 저녁에 나갈 때 쌀쌀하니까 걸치기도 좋고 물놀이하고 입어도 되게 통기성 좋은 소재고요. 안에 이렇게 스트링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이것도 원하는 스타일링을 해서 입기도 괜찮아요. 컬러감도 보면은 생 화이트는 아니고 살짝 뉴트럴한 아이보리거든요. 색감 진짜 화사하고 예쁘고요. 이건 특히 이렇게 후드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좀 더 귀엽게 코디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런 후드는 안다르 거 정말 좋아하는데 대만족. 이것도 정말 꼭 소장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여름에 짧은 바지 정말 필요하잖아요. 운동할 때 그냥 일상복으로도 너무 잘 입어지는 반바지인데 또 여름이니까 물놀이 가시죠. 이것도 아예 물놀이용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가벼운 물놀이까지는 진짜 쉽게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특히 계곡 갈 때 뭐 펜션 수영장에서 놀 때 이거 입기도 괜찮아요. 그리고 길이감 보면은 짧은 편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짧은 쇼츠들 좀 널널한 사이즈 입으면 괜히 이너 비칠 것 같고 좀 걱정되는데 얘는 또 안에 이너가 이렇게 또 알아서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통기성도 정말 좋은 이런 시원한 소재감이기 때문에요. 여름에 땀도 금방 말라서 산뜻하게 입을 수가 있고 또 밑단에 보면은 이렇게 트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쇼츠지만 정말 액티브한 움직임도 편하게 할 수가 있다. 이 밴딩도 정말 편하고 이게 그냥 트레이닝복 같은 재질감이 아니라 일상복으로도 그냥 리얼 화이트 쇼츠로 입기 괜찮아요. 저는 여기다가 여러분 이 아주 귀여운 핑크 살구 컬러의 아노락을 같이 코디를 했는데 이 제품도 보면은 지금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것도 커버업으로 입기 진짜 괜찮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 잠그는 것보다 안에 브라탑 입고 그냥 이렇게 오픈해서 입는 것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얇고 후들후들한데 와중에 또 포켓이 있습니다. 포켓은 또 똑딱이가 되어 있고 밑단에 마찬가지로 스트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원하는 만큼 스타일링해서 입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뒤에 보면은 이렇게 신기하게 포켓이 또 있어요. 정말 기능성 미쳤고요. 이거 색감도 보면 정말 라이트한 코랄 컬러거든요. 일상복 아노락으로도 진짜 대추천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코디에다가 이 가방을 같이 코디했는데 이거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투웨이인데 보면은 이 끈이 이렇게 들면은 크로스백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 지퍼가 달려있어서 이걸 열어버리면 백팩이 됩니다. 대박적.
여행 갈 때 진짜 들고 다니는 게 좋은 백팩이에요. 그리고 제가 백팩 볼 때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사이드 지퍼가 있습니다. 세상 편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나일론 제품이다 보니까 엄청 가벼워요. 안에 앞에 이렇게 포켓도 두 군데로 나눠져 있고, 이거 고리 꺼내면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어서 생각보다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운동 가방으로도 정말 좋은데 여행 가방으로도 하나 있으면 진짜 실용성 완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코디는 제가 첫 번째 코디로 보여드렸던 이 와이드 레깅스 아더 컬러 아더 사이즈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블랙 컬러가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긴 하지만 블랙 컬러는 다들 블랙인 거 아실 테니까 제가 색감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이 컬러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또 스몰 사이즈예요. 미듐 사이즈에 비해서 조금 더 핏하게 붙기 때문에 허벅지 라인이 훨씬 더 슬림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 여기다가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아주 루즈한 핏에 약간 여리여리해 보이는 요 슬리브를 같이 코디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란타템으로 입기 정말 괜찮고, 얘도 마찬가지로 일상복으로 코디가 완전 가능하다. 너무 예뻐요. 색감도 진짜 화사하죠? 여러분 지금 이거 보면은 이 탄탄함, 그런데 또 와중에 또 살랑살랑한 이 바지 사이즈, 이 여유감 보면요 진짜 일상복으로 입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일반 슬랙스랑 진짜 거의 똑같아요. 블랙으로 입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름에 그냥 좀 후리후리한 셔츠 입고 거기다가 이거 그냥 검정색 바지 입어도 그냥 리얼 찐 슬랙스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 슬랙스보다는 이게 훨씬 더 편해서 저는 이거 일상복으로 입는 거 진짜 추천을 할게요. 옆에 보면은 그 레깅스 특유의 봉대선도 없기 때문에 아니 이걸 누가 레깅스로 보겠냐고요 여러분. 그리고 키장녀의 하비인 저도 고르기 너무 편한 이 사이즈 군도 정말 다양해서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체형에 맞는 핏으로 옷 골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티셔츠도 너무 예뻐서 이것도 소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손에 이런 디테일까지 있어서 이것도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흘러내리는 이런 실루엣도 정말 예쁩니다. 그래서 유언이들 오늘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찐으로 짝사랑해온 안다르 제품들로 리얼 꾸안꾸룩을 한번 연출을 해봤는데 정말 이제 운동복에 대한 편견 버려도 되겠죠 여러분. 운동 끝나고 놀러갈 때 입기도 괜찮고 편하게 산책할 때 입기도 괜찮고 평소에 입는 뭐 반팔, 평소에 입는 그냥 바지들이랑 아무렇게 코디해도 너무 잘 어울릴 제품들 투성이었어요. 특히 저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 그리고 이 와이드 레깅스랑 이거 쇼츠, 이거 진짜 무조건 소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름 오기 전에 빨리 옷장에 넣어두세요. 진짜 여름 내내 정말 잘 입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 제품들 소개해드리니까 저도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도 만감부 해주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